안녕하세요. 미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맞죠, 신PD님? 네. 근데 왜 출근했어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으려고 왔죠. 뒤쪽에는 23. 네, 맞아요. 23년식. 오늘 특별한 차량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오, 크림 베이지. 1열. 2열은? 2열은 크림 베이지가 아니네. 또 이런 경우에 조합이 잠깐만. 센터 콘솔은 왜 크림 베이지 안 했지? 와우, 덥다. 자, 7월의 시작. 오늘은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신PD님이 왜 출근했어요? 자, 많은 차량들 지금 출고 대기하고 있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차량은 부산 경남 지사 카투의 차량 맞죠, 신PD님? 자, 그리고 오늘 토요일에 두 대가 출고되는데 역시 아트원 본점에서 출고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유가 계속 오르고 있죠. 가솔린, 뭐 경유 할 거 오히려 경유가 더 비싸다고 이렇게 하고, 뭐 전기차 아이오닉 6도 나오고 하는데, 과연 패밀리카로 어떤 차를 선택할지 한번 살펴보는 영상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본 차량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조용한 거 보니까 가솔린 차량이네요. 가솔린 차량이고, 하이루프 디자인. 아무리 봐도 이 부분, 앞부분이 날렵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 영상 보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가끔씩 글로벤 하이루무진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사진도 가끔 찍고 하는데 주행 영상도 보내드리고, 외관 쪽에는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블 반사, 그리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본 차량, 오늘 좀 특이한 거, 기존에 유튜브 한 번도 안 올라간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1열 쪽 비춰주시죠. 제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1열 쪽, 그리고 2열도 한번 비춰주시죠. 2열 쪽 이렇게 살며시 비춰주면은, 어라? 1열은 크림 베이지, 2열은 새들 브라운 순정. 그죠?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자, 1열 쪽에 크림 베이지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 1열만 한 케이스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왜 1열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빵빵한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보강,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 운전석 승차자가 장거리 이동 시 피로감을 훨씬 덜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보조석에 12.5인치 당연하고요. 순정 핸들, 그리고 아래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톰 그레이 맞죠? 네. 톰 그레이 라인 매트가 깔려 있는, 정말 1열만 리무진 시트를 했다. 그리고 2열은 당연하죠. 요트 바닥, 평탄함이 요트 바닥에 다크 브라운 컬러를 했네요. 새들 브라운과 다크 브라운, 그리고 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2열은 순정 시트 그대로, 그리고 커튼, 허니콤 블라인드, 제가 또 들어가서 또 앉아봐야 되나, 신PD님? 매일? 네.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는 개방감이 훨씬 더 큽니다. 차단, 완벽 차단.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햇볕 차단,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가질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트포켓이 없네요. 네, 아트포켓을 빼셨어요. 견적에서 오시면은 리모컨 어디다 놓으실 거냐고 물어보시면은 아마 다시 선택하지 않을까. 그리고 목 쿠션이 있는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감 충분하죠. 예, 충분합니다. 제 키가 173이라고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신체 조건을 알고 있죠. 3열 쪽 들어가 봤습니다. 3열 쪽 이렇게 등판 뒤로 뉘울 수 있고, 정말 이제 승용차 2열에 3명이 앉는 거 하고 이렇게 독립 시트로 각각 4명이 2열, 3열에 나눠서 앉는 거 하고는 특히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이지 훨씬 더 카니발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석 쪽에는 3D 매트가 있는데 후석에서 비추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너무 덥죠? 네. 온도가 지금 오늘도 32도, 7월 2일자 너무너무 더운데, 더울 때는 에어컨 바람 상당히 중요하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전체적인 디자인도 예쁘지만 디자인만 예쁘면 안 되죠. 기능이 있어야죠. 보시는 것처럼 펠리세이드 송풍구,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이렇게 회전 기능, 그리고 닫고 확산형 기능, 그리고 직풍 기능,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제가 하나 가지고 왔죠. 뭔가 보이질 않으니까, 공기 지금 나는 시원한데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대줘야 되죠. 네, 정말 정말 시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다 틀은 게 아니거든, 신PD님. 보시면은 한 번 더 세게 하면은 아주 그냥 와 엄청 시원해. 엄청 시원합니다. 네, 여름에는 이 송풍구 기능 정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아트원의 자랑인데, 뭐 특허까지는 아니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상부 쪽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비춰주시고요. 그 앞쪽에 뭐 모니터는 당연하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유튜브 실행 전에 있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 29인치,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이렇게 원하는 영상 그리고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고, 더불어 한수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더울 때는 뭐 무시동 에어컨, 뭐 캠핑카도 있지만 에어컨은 전력 소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동을 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차량은 아주 특별한 거, 그죠? 1열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로 했고, 2열 그리고 3열은 그대로 순정 시트를 유지하고 목쿠션만 한 상태죠. 네. 자, 3열 쪽도 가서 간단히 비춰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본 차량 역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인데, 후석에서 한번 비춰주죠. 앞쪽만 하얀색, 그리고 2열 3열은 새들 브라운, 그리고 바닥에는 다크 브라운 요트 바닥, 그리고 맨 뒤쪽에는 3D 매트, 트렁크 매트, 그리고 그 아래에는 보시면은 순정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했죠. 자, 그러면 본 차량은 9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한다. 9인승을 유지하는 이유 있죠. 버스 전용도로, 그리고 사업자들은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 역시 보험도 임직원 보험이 아닌 누구나 보험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 뭐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이렇게 패밀리카로 6명이 딱 타고 버스 전용도를 달리면은 과연 어떤 가성비가 있을지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차량 후석에서 비쳤고, 다음은 옆에 또 다른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동을 틀고 합니다. 자, 본 차량 외관은 동일하죠. 스노우 화이트 폴 컬러, 그 다음에 반사 솔라가 노블레 세트 썬팅 필름, 사이드 스텝은 되어 있지만 본 차량 사이드 스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1열 쪽 한번 오픈하겠습니다. 1열 쪽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왠지 알아, 심태희님? 너무 더워. 와우, 시원하다. 자, 본 차량은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스타뱅크가 있기 때문에 디젤 차량이고, 실내는 새들 브라운이 아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 12.5인치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없이 목쿠션만 장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여름에 또 탁월한 거 있죠. 뭐죠, 심피디님? 네온 컵홀더. 그렇죠. 네온 컵홀더. 한번 누르면은 완전 냉, 한번 누르면은 겨울에 온,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네온 컵홀더가 앞에 두 개, 그리고 뒤쪽에 두 개, 예, 설치가 되어 있고, 요즘 같은 아이스 커피 딱 놓고 실제로 운동 갈 때 그대로 목적지까지 얼음 녹지 않는 걸 제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온 컵홀더도 대박입니다. 왜냐? 여름이 길어졌으니까. 그죠? 예, 역시 네온 컵홀더는 아트원 글로벤 B2B를 통해서 이렇게 튜닝 업체들은 공급받을 수가 있으니 전화, 아래 전화번호 남기겠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부품 공급해 드립니다. 순정 핸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그리고 톰 그레이 매트가 동일합니다. 앞에 차하고 동일하죠. 예, 그리고 2열, 2열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열 쪽은 사이즈 스텝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이즈 스텝 없으니까 좀 한 번에 올라가기 좀 그런데, 너무 높은데. 어쨌든 근데 요트 바닥을 보면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사이즈 스텝 있으면 좋으련만 하는데 그래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 평탄함이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앞쪽은 다크 브라운이었는데, 그리고 마찬가지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베이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트 포켓이 역시 있어야 돼요. 아트 포켓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앞차 아트 포켓 필히. 왜냐, 리모컨, 핸드폰 등을 보관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냉온 컵홀더가 딱 있으니까 뒷좌석에서도 딱 대우받는 느낌이죠. 예, 그리고 동일하게 에어덕트 구조도 마찬가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아, 정말 정말 시원하죠. 2열에 이렇게, 그리고 3열에 각각의 통풍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좌석당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피디님. 그쵸. 네네. 머리 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 그레이 컬러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코튼 베이지와. 오, 대봐야죠. 뭐, 이 정도로면은. 아, 처음에는 직풍 쓰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너무 바람이 세다 하면은 막아주고, 확산용으로 쓰면은 훨씬 더 쾌적한 에어컨 바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샤무드 재질,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의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 7개의 금형이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잡소리가 없습니다. 잡소리가 없고,
더불어 한번 강조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도 아트원의 정말 정말 자랑거리죠. 자, 이렇게 독립식스도 마찬가지로 편리하고요. 자, 요즘에 뭐 IMX6 뭐 승용차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패밀리카로는 아마도 카니발만한 게 없지 않을까. 왜냐? 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버스 정도로 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앞쪽에 29인치 대형 모니터가 있어서 요즘에 뭐 유튜브, 넷플릭스 시대에 좋은 컨텐츠 있으면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후속에서 마무리합니다. 비닐 제가 아직 안 했네요. 이거 해야죠. 본 차량 실내 리폼 다 마쳤고 아마 월요일 출고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유리막 코팅 다 해서 이제 저 마무리해야 되고. 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후속 쪽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죠? 브레이크 그렇죠. 보조 제동 등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 돌출이 되어 있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선팅 필름, 카니발 우측에는 당당하게 글로벤 마크가 잘 비춰요. 시계 보지 말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번호판도 역시 다음 주에 달 것 같네요. 후속 쪽에 자, 앞 차량하고 비교되는 게 있죠. 상부 쪽에는 당연히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 베이지 원단 동일하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주름식 커튼보다 완벽 개방, 완벽 차단 자주 강조를 했고 호두나무 원목 옷걸이가 있네요. 앞 차량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맞죠? 그리고 29인치 QH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전, 그리고 둘 독립 시트 유지, 그리고 요트 바닥, 그리고 후속 쪽에 없는 게 하나 있었네요. 싱킹 시트를 딱 드러내고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을 장착을 했습니다. 왜냐? 싱킹 시트는 물론 사용할 수도 있죠. 어쩌다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 6명 이상 승차할 일이 거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거운 사용하지 않는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볼트 6개만 풀러서 바로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을 장착을 합니다. 글로벤 수납함 현재 수출도 나가고 있습니다. 심피디님 아십니까? 얼마 전에 수출도 나갔죠. 예, 글로벤 수납함 전국지사, 한국에서는 전국지사를 통해서만 장착이 가능하다는 사실. 왜냐? 택배로 보내니까 파손될 염려가 있어서요. 네, 맞아요. 예, 글로벤 수납함 인기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 왜냐? 가벼워지니까 차가 가벼워지면 요즘 고유가 시대에 연비 향상, 제동시에도 역시 제동 거리가 짧아질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고, 다시 시트를 장착할 경우에는 6개의 볼트만 다시 옮겨주면은 시트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 여부도 소비자들의 선택의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너무너무 덥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여름이 얼마나 길지, 이 여름에는 과연 가족들과 시원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에어컨, 에어덕트 구조 중요하며 더불어 요즘에는 정말이죠. 유튜브, 넷플릭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시대죠. 저도 역시 유튜브에 지금 얼굴 비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거를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가 있는 것이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요즘에 신차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쯤 패밀리카로 어떤 차량이 좋을지 선택. 기아에서도 하이리무진이 나오죠. 그리고 아트원도 역시 이렇게 글로벤 하이리무진이라는 이름으로 승용 특장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약도 많이 늘고 생산도 빨라지고 있으니 아트원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더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